안녕하십니까, 고막사냥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보청기 TOP3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또 설명을 할 때 막 여러 가지 잡다하게 브랜드 하나하나마다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소비자분들이 항상 가장 궁금할 법한 것 위주 딱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바로 브랜드별 성능, 청취 기술이나 편의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호나, 두 번째가 시그니아, 그리고 마지막이 와이덱스고요. 이 외에도 뭐 오티콘이나 벨톤, 스타키,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겠지만 다 취급하기는 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주력으로 세일즈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 포낙은요, 스위스 회사입니다. 스위스 초정밀 뭐 시계, 롤렉스 이런 것들이 스위스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뭐 초정밀 기술력, 스위스 보청기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 시그니아입니다. 독일의 시그니아. 과거에 뭐 독일 보청기라든가 아니면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죠, 지멘스 보청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멘스 보청기 아니면 이 지멘스 그룹에서 보청기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이제 또 매각한 지는 꽤 돼서 아실만한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나 그래도 보청기를 처음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궁금하실 만한 사항입니다. 또 새로운 사업체가 이거를 이제 인수하면서 새롭게 이름 붙이게 된 게 시그니아 보청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덴마크의 와이덱스 보청기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보청기 금액도 중요하고 모양, 디자인 뭐 하나도 빼놓을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안경이라고 치면은 이 안경을 렌즈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 안경테라고 치면 안경테의 뭐 가벼움, 뭐 안경테의 소재 이런 것들을 당연히 빼놓을 수가 좀 없겠죠.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청취 기술입니다. 청취 기술. 우리가 이제 보청기라고 하면은 소리를 증폭하는 것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소리 증폭뿐만이 아니라 이 증폭된 소리들 중에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도 있을 거고요, 듣기 싫은 소리도 있을 건데 여기서 보청기가 스스로 얼마나 판단을 잘 해서 이 사용자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잘 증폭해 줄 것이고 듣고 싶어하지 않은 소리는 얼마나 더 잘 감수해 줄 것이냐가 90년대 이후 디지털 보청기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핵심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이런 소리들 중에 우리 보청기를 사용한 착용자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어떻게 잘 찾아낼 것인가, 편안하게 들려줘서 이 보청기 사용자가 말소리, 소리를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귀를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냐가 디지털 보청기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포낙은 파라다이스 시리즈가 현재 최신 플랫폼이고요. 여기 안에는 오토센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오토센스, 자동으로 감각적으로 좀 소리를 변환해주는 뭐 그런 느낌이 오죠, 이 단어를 듣자마자. 두 번째, 시그니아에서는 근래에 출시됐죠, AX 시리즈라고 하고요. 어규먼티드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너무 그 국내에는 좀 생소한 영어 단어인 것 같아서 그냥 A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운드 분리 증강 기술이라, 사운드 분리 증강 기술, 듀얼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와이덱스는요, 제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현재도 아직도 이제 모먼트 퓨어 사운드를 청취 기술력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와이덱스에도요, 모먼트 퓨어 사운드 외에도 이제 유니버셜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환경에 따라서 소리를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기술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베이스로 깔아놓고 이 퓨어 사운드라는 게 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포낙 파라다이스 오토센스 OS 4.0은요, 자동 환경 설정 프로그램입니다.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설정을 변경하는 기술이고요. 상황을 어떻게 자동으로 인식하고 변경하느냐, 예를 들어서요,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이요, 조용한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시끄러운 데 있을 수도 있고, 시끄러운 데 대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시끄러운 곳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면에 음악을 듣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야외 활동에서 계속 바람 소리가 실시간으로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청기가 이런 소리들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 사용자가 바람 소리가 지금 너무 지나쳐서 바람 소리가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보청기가 그 바람 소리를 좀 낮춰주고요. 바람 소리가 막 계속 오고 가는데 우리 보청기를 낀 사용자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 그럼 보청기가 스스로 이 대화음, 이 어음을 캐치를 해내서 바람 소리는 다운시키되 이 어음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력인데, 이때 사용자가 이걸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고요, 수동으로 자동으로 보청기가 알아서 이 모든 기능을 해냅니다. 당연히
보청기 등급별 성능에 따라서 구현될 수 있는 기술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오토센스 OS는 그런 기술을 하는 청취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시그니아 이제 사운드 분리 증강 기술 해서 이거는 듀얼 프로세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진을 보면요. 일반 보청기는 이 모델 있고 모델이 이제 저희가 메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뒤에 배경 소음이 이제 배경 소음 이걸 서브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듀얼 프로세스가 아닌 보청기들은 이 메인 우리가 듣거나 봐야 될 것들과 배경 굳이 듣지 않아도 될 것들을 뚜렷하게 구분해내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AX 듀얼 프로세스를 사용하면은 그 다음 AX 보청기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 있죠. 뒤에 배경을 그냥 묵살시키는 게 아니고 뒤에 배경음은 배경음들을 그대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단 또 포커스 메인 원 이 우리가 주로 보고 들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게 선명하게 이 청취 경험을 제공하겠다. 이런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 외에도 앞전에 출시된 다양한 청취 기술력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금 현재 2023년도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와이덱스 모먼트 퓨어 사운드는요. 와이덱스에도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자동 환경 아까 폰학에서 봤던 오토센스 OS 같은 프로그램이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최신 프로그램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먼트 퓨어 사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귀에 거는 보청기들 이렇게 귀에 거는 보청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청기를 사용하시거나 보청기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면 근데 이 귀속형 보청기와 귀에 거는 보청기들은요 소리가 일로 들어가지 않고 일로 들어갑니다. 이 귀 뒤로 이 귀 뒤로 소리가 들어가고 이 귀 뒤 본체에 입력된 소리들이 작은 투명한 리시버 스피커 선을 따라서 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보청기로 증폭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소리가 감지되고 이 스피커까지 가는 어떤 그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겠지만 와이덱스에서는 이 어떤 짧은 딜레이 때문에 잡음이 발생한다. 이 딜레이 때문에 사용자가 편안하게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고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제로 딜레이, 이 딜레이를 없앰으로써 사용자가 최대한 소리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게 이 퓨어 사운드의 핵심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퓨어 사운드를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사용하기 전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표 청취 기술을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폰악, 오토센스 OS, 시그니아, AX 듀얼 프로세스, 사운드 분리 증강 기술, 그리고 와이덱스의 유니버셜을 기반으로 한 퓨어 사운드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요. 요즘 보청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빼놓을 수 없는 편의성 편의성이라고 하면 크게 저는 충전 기능하고 블루투스 기능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앞서 말했던 청취 기술력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소리로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이 들었을 때도 결국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감각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 만족도가 조금은 상이한 편입니다. 물론 더 나아지는 방향을 해서 향해 가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 모두가 다 그런 어떤 그 결과까지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조금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좀 추상적입니다. 추상적. 이 만족도라는 게 마치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막 표현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 만족감에 대해서. 왜냐? 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직접 어떤 뭐 그리고 제가 서비스하면서 제조사에서 홍보하면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편의성 기술력이 이 충전 기능과 블루투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전 기능과 블루투스 기능. 이미 이 폰악, 시그니아, 와이덱스는요 글로벌 탑3 안에 들 만한 굉장히 좋은 보청기 브랜드들입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뭐 벤츠나 BMW에 준하는 어떤 고급 브랜드들인데요. 날고 긴다는 탑3 브랜드끼리만 비교해서 상인이 중인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거는 그냥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충전 기능이 중급이라든가 뭐 학급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끼리끼리 비교했을 때 이 중에는 표현하자면 얘가 좀 상급이고 얘가 좀 중급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첫 번째 폰악 보청기는요 저는 충전 기능 점수 중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을 상을 줬고요. 그 다음 시그니아 보청기는 충전 기능이 상이고 블루투스 기능이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와이덱스 보청기는 아쉽게도 충전 기능과 블루투스 기능을 모두 중중을 제가 중중이라고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절대로 와이덱스 보청기가 그렇다고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절대로
뒤에 또 와이드엑스 보청기만의 장점이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폰앱 보청기 충전 기능을 중을 줬는지, 그리고 왜 블루투스는 상인지, 뭐 그리고 뒤에 것들도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볼게요. 요즘에는 충전기들이 출시가 될 때 단순 충전뿐만이 아니라 뭐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라든가, 아니면 충전과 동시에 보청기가 살균되고 건조할 수 있는 어떤 장비들도 많이 출시가 됐는데, 폰하게도 분명히 글로벌에는 출시가 돼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다양한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2023년도 곧 다가올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일반 그냥 충전 기능에만 국한되어 있는 폰앱 보청기 충전 기능에 제가 중을 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또 들고 다니는 충전기도 아직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은 제가 모든 영상을 찍을 때 하도 많이 강조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폰앱 보청기만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에서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연결이 잘 돼서 우리가 보청기로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시청할 때 보청기로 소리가 바로 들어오면서 보청기 사용들을 좀 더 즐겁게 미디어 생활, 전화 통화 생활, 아니면 뭐 이런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봤을 때는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이 보청기가 아무 제약 없이 잘 구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폰앱 보청기 블루투스 기능을 제가 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사실은 거의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블루투스는 폰앱입니다. 폰앱. 내가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거나 이 스마트폰 사용, 뭐 전화 통화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는 분들은 저는 꼭 폰앱 보청기 블루투스 기능을 한번은 사용해 보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시그니아 구 지멘스 보청기 충전 기능을 제가 상을 평가했는데요. 그 이유가 10월달 출시 기준 라인업으로 봤을 때 시그니아에는요 사이즈에 대한 제약이 있지만 귀속형 충전식 보청기도 있고요. 그리고 들고 다니는 충전식 보청기도 있고요. 또 일반 충전기도 있지만 제가 좀 전에 설명한 충전과 더불어서 살균 건조가 되는 충전기도 있습니다. 폰앱에도 있지만 아직 폰앱 보청기는 그걸 수입하지 않았고 시그니아 코리아에서는 해당 그 제품들을 다 수입을 온전하게 해냄으로써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맞는 충전식 보청기를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라인업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루투스 기능을 제가 중을 준 이유는요. 시그니아 보청기도 AX, 아까 제가 청취 기술을 표현한 거 있죠. 거기서 이제 AX 시리즈부터는 안드로이드 휴대폰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아무래도 어떤 안드로이드 버전에 대한 제약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들의 평가를 제가 리뷰를 해봤을 때,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 약간은 끊김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빈번하진 않았고요. 약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종 오는 컴플레인도 없던 폰앱 보청기는 제가 상을 준 것이고, 종종 어떤 컴플레인이 느껴지는 이 시그니아 보청기의 블루투스는 제가 굳이 중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한 어떤 극단적인 표현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그니아 보청기도 안드로이드, 아이폰하고 연결을 해서 전화통화, 음악 청취, 어떤 영상 감상 등 할 때 미디어 소리를 보청기가 좀 더 잘 즐길 수 있게 충분히 도와주고 있다.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드엑스 보청기는 제가 왜 중을 줬냐면요, 아쉽게도 충전 살균 건조가 되는 충전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거랑 일반 충전기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 어떤 와이드엑스 보청기의 충전 기능 중에 이런 어떤 재미난 요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충분한 좋은 요소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 그렇게 뚜렷하게는 없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그렇게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충전 기능을 이제 폰앱 보청기랑 와이드엑스 보청기를 비교한다면 이 중에는 그래도 충전기 자체만을 봤을 때는 와이드엑스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 그리고 블루투스도 또 중을 준 이유는요, 이 와이드엑스 보청기랑 좀 전에 설명한 시그니아 보청기는 같은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와이드엑스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다 연결이 되지만 안드로이드 헤드폰, 삼성이나 LG 휴대폰과의 연결은 약간의 제약이 있다, 다소 제약이 있다,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들은요, 블루투스 보청기, 뭐 충전 보청기, 방수 보청기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면서 전화를 종종 받는데 이때
귓속형 보청기도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귓속형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방수 보청기로 아니면 충전식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지만 하나 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주로 영상에서 다루는 이런 재미난 편의성의 기능들은요 거의 다 귀에 거는 보청기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거의 다. 그리고 초소형 귓속형 보청기에는요 아직은 뭐 충전 기능이라든가 블루투스 기능이라든가 뭐 방수 기능을 넣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넣을 수 있다고 해도 굉장히 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나 자 따라서 아직까지도 보청기사는 계속해서 아직은 귓속형 보청기보다는 귀에 거는 보청기 기술력 개발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은 또 초소형 보청기는 계속해서 작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직전에 올린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앞으로 언젠가는 초소형 보청기들도 충전도 되고 방수도 되고 블루투스도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은평구 구파발에 위치한 구구 유럽 보청기 이 고마 사냥꾼이 세일즈하고 있는 보청기 탑3의 평균 시세는 한 대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저렴한 라인업들도 있고요. 200만원보다 훨씬 더 비싼 보청기도 있지만 그게 제일 많이 세일즈 되고 있는 금액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양적으로 보청기를 맞출 때 기본급으로 하시게 되면 200만원 전후 그리고 중급형으로 하게 되면은 뭐 250만원, 200 중반이나 뭐 300만원 뭐 고급형으로 하게 되면은 한 300만원에서 300 중반 또 진짜 최신형 뭐 방수 보청기에다가 무슨 기능도 넣고 다양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풀사양 보청기는 양쪽에 한 400-5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세일되고 있는 금액대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대에 200에서 300 사이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금액대다. 요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이거보다 저렴한 걸로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균 시세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 평균 시세에서도 브랜드마다 아주 조금씩 차이를 내는 모습을 제가 좀 관찰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격 정책 면에서 포낙 보청기는 제가 하를 줬습니다. 하. 저는 포낙 보청기를 주로 거래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로 거래하고 있지 않은 보청기 회사보다 더 프로모션 정책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타협을 잘 안 해줍니다. 보통 아마 포낙 보청기가 이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모델이다 보니까 굳이 이 포낙 제조사나 포낙 코리아에서 대단한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아도 세일즈가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유추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시그니아 보청기는 가격적 정책 면에서 중,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아니면 제약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할인된 금액의 보청기를 공급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이벤트들을 제가 많이 받아볼 수 있었고요. 당연히 제조사에서 공급가를 좀 낮추게 되면요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비자분들도 그 상황에 맞게 좀 더 저렴한 금액의 보청기를 구매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장 논리상.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덱스 보청기. 와이덱스 보청기는요 정말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프로모션 때에 따라서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달에 제가 와이덱스 보청기를 매달 10대씩 팔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프로모션 조건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번 달 내에 보청기를 주문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 금액에 보청기를 납품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연락이 꽤 자주 오는데 당연히 이거 연락을 자주 받다 보면은 소비자가 찾아왔을 때 해당 프로모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브랜드가 다 좋은 브랜드인데 이런 장단점들이 있고 단 거기서 와이덱스 보청기를 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가성비 좋게 보청기를 맞출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유통업장의 상황마다 이런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좀 제가 내보겠습니다. 제가 세일즈하고 있는 이 탑3 보청기들 첫 번째 봤을 때 포낙 보청기를 원하시거나 포낙 보청기를 추천드릴 수 있는 대상자는 블루투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스마트폰과 보청기를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 제가 포낙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시그니아는요. 난 되게 다양한 어떤 옵션을 원해. 뭐 보청기가 얇기도 했으면 좋겠고 들고 다닐 수도 있으면 좋겠고 충전을 하면서 또 뭐 귓속형이 좀 크더라도 귓속형 보청기도 충전되는 걸 원해 라고 했을 때는 이 시그니아
보청기를 강력 추천드리며 또 이 과거에 지멘스 보청기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독일 보청기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요즘도 당연히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뭐 인지도 나는 좀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이 판매량이 많은 브랜드를 선호한다 했을 때는 당연히 시그니아가 최우선시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YX는요 아무래도 다소 네임밸류가 시그니아보다는 조금 뒤처집니다. 그리고 폰악보다 블루투스나 어떤 보청기 기술력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라고 감히는 말씀드릴 수 없겠고 조금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보청기들인지. 따라서 YX 보청기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고 이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YX 보청기가 다른 보청기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음을 잘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가격대 성능비 좋은 보청기를 구현해냈다. 저도 뭐 지인분들이나 보청기 가격 문의 이런 게 많이 와가지고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상담을 드릴 때 혹시나 그 금전적인 부분이 중요하시고 딱히 보청기 어떤 브랜드를 정하신 게 아니고 블루투스 기능도 막 그렇게 핵심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사용하실 게 아니면요 YX 보청기 한번 적극적으로 체험해보길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요 YX 보청기는 성능 대비 가격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제가 가장 많이 세일즈하고 있는 세 가지 브랜드 보청기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스위스 폰악 보청기는 블루투스 기능이 훌륭하고요. 독일 과거 그 지멘스 시그니아 보청기는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보유 점유 중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YX 보청기는 이 두 회사보다는 조금 더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지만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보청기 가격 문의나 뭐 방문 문의, 상담 문의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고 또 서울 수도권 내에는 저희가 가정 방문, 보청기 전문가를 대구로 방문하는 어떤 그런 가정 방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은평구 지역에 아니시더라도 전화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 특히나 이 부산 지역이라는 원장님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 그리고 서울 근교, 뭐 화성이나 이런 지역까지도 보청기에 대해서 또 고막사냥꾼이 좀 추천해 줄 만한 보청기 센터, 보청기 샵, 한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과거에는 계속 이런 부탁을 제가 조금 거절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협업할 수 있는 원장님들 많이 알게 돼서 연락 주시면 제가 좋은 분들 소개도 많이 해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청기 에디터 고막사냥꾼이었습니다.